오늘 특별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KMW로 유명하신 김홍식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상무님. 네. 아유, 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한국경제TV에서 한두어 번 뵀었는데. 네. 네. 참 신기하게 정말 증권가에는 네. 미남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 근데 어제 경고 맞았잖아. 외모에 대해서 너무 평가하지 말아라. 아니 잘생기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그냥 빛이 나는 걸. 그래. 여튼 뭐 우리 김홍식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5G 장비 쪽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프로님이 9가지 네. 또 9가지로 순서대로 딱딱 질문을 하면은 네. 우리 김홍식 당국께서 설명을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주가 흐름은 좀 봐야 되니까 이게 5G가 작년에 가장 큰 시세를 냈던 그 종목군인데 네. 작년 4분기에 대체로 좀 안 좋았죠. 네. 간판 뭐 대장주라고 했던 뭐 KMW도 실적이 좀 안 좋았고 그래서 네.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때 네. 그때 아마 3분들이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다시 조금 회복된 상황에서 이걸 맞았는데 네. 요 코로나 사태 때는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좀 선방을 했죠. 선방했죠. 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요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주도주로서 5G를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 시간에도. 왜냐하면 네. 야 이게 B2C 이거 되겠냐. 네. 아니 뭐 투자한데도 뭐 거리 뭐 이동 제한이 뭐 그런데. B2B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다. 그리고 인프라를 옛날처럼 토목으로 안 하고 통신으로 할 거다. 네. 그 논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2020년에 이들 5G 장비 업체들의 이익 성장률이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는 이제 장비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를 통해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네. 사실은 저희 이익 창출에서 대략 한 70% 정도가 대부분 이제 국내 통신 3사를 통해서 거기 나왔다고 보셔도 네. 무방하였습니다. 원래 수출이 없었던 건 아니고 사실 10년 전 정도부터 저희가 수출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수출은 어떻게 보면 작년도까지도 약간 침체기였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통신 3사가 원래 당초에는 5조 투자한다고 하다가 이거를 이제 8조까지 올렸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큰 수혜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좀 불행히도 4분기 때 이제 국내 투자도 좀 슬로하고 그다음 해외 투자도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못 나오면서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4분기 쪽이 미스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들이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최근에는 연초부터 이제 저희도 연초 효과 그다음에 3월 달 이후에 이제 반등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 일부 팩트들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연초에 강세를 살짝 띄었었고 예. 최근에 이제 폭락장에서도 좀 그나마 버틴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은 이 실적 기준으로 보면 뭐 대표주라고 하는 뭐 KMW 같은 것들이 네. 어쨌든 작년 4분기에 사실 저 어닝 쇼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닝 쇼크 이후에 이제 안연하게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1분기 실적까지는 꽤 대단한 실적을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예. 뭐 KMW 비단 KMW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종목들이 사실 1분기가 장비회사들이 비수기예요. 아 계절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쪽도 투자가 최근에 어쨌든 뭐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예. 연초에는 또 별로 없었고요. 예.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준은 하고는 있는데 아직 매출 성과 자체는 1분기엔 그렇게 많이 잡힐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 1분기는 이제 비속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2분기에 거의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2분기도 그렇게 대단한 성수기가 아닌데 네. 공개를 최근에 공시를 보셔도 많은 업체들이 이제 1분기 때 수주 공시가 좀 나왔었고요. 네. 특히 저희가 뭐 대장주로 하고 시총도 가장 큰 KMW가 또 의미 있는 수주를 두 개를 더 발표를 했죠. 예. 그 관련 그래서 뭐 그 일본 라쿠텐 관련된 수주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노키아 쪽 관련된 수주 한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관련된 것들 특히 이제 저희가 일본하고 미국 시장이 통신 장비에서 되게 큰 시장이거든요. 세계 3대 시장이라고 하면 미국, 일본, 중국을 저희가 꼽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중에서 두 개의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을 좀 올려주고 있는데 네. 최근에 시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시크릿골 쪽 종목들이 많이 반등하면서 네. IT 쪽이 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측면도 있고 네. 또 5G가 빠질 때 안 빠져서
약간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탄력적으로 상승하지 못했어요. 지난주 중반 이후하고 어제까지만 보면 기본적으로 낙폭과대에다가 네, 맞습니다. 바이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예, 예. 통신장비를 비롯한 IT 섹터가 좋다고는 하는데 네. 꼭 지금 사야 되나?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어차피 투자가들은 좀 봐야 되니까 네. 시크릿컬 종목들이 너무 싸 보이니까 이제 이른바 빈집털이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수급도 배웠으니까 좀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분기점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저희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수출 성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도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말씀. 사실 뭐 국내 투자만 네. 가지고 이 네. 주식을 네. 사자고 하는 분들은 없고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가장 먼저 투자했고 그 다음에 중국 미국으로 확산될 때 확산되는 네. 국면에서 그러면. 이게 훨씬 더 큐가 늘어날 거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그 애초에 그 계획이나 네. 어떤 진도율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아홉 가지 질문이란 거에 코로나 이슈가 또 들어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또 디테일하게 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브리프 드리면 저희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B2B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B2C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어차피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경기 부양 관련된 또 이슈가 또 있잖아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또 통신사 규제 산업이니까 많이 또 일부 장려책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일부 뭐 약간 뜬금없는 소리 같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뭐 과거 사례 보면 또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장려책 같은 것들이 네. 이 5G에도 수혜를 줄만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이제 건설로 부양을 한다면 네. 뭐 요즘은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 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 인프라 쪽으로도 얘기가 많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일부 중국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미국의 의미 있는 이제 정치인들 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네, 네.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중국 얘기가 재밌죠. 중국에서 실제로 보면 얼마 전에 통신사들이 이제 캐펙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망치를 내놨는데 네. 특이하게도 상당히 많이 증액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초에는 일본하고 미국 쪽에서 얘기가 좀 주로 나왔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투자를?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5G 관련된 투자로서는 작년 대비 일부 차이나 모바일이나 특히 차이나 유니콤이 재미있었는데 어쨌든 작년 대비 4배 이상 투자 얘기를 했었죠. 믿거나 네. 말거나. 예. 4배 이상이요? 네. 예, 예. 미국에도 또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예, 스프린트 티모바일. 예, 예. 만약에 이게 합병을 하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 가입자 기준으로 볼 거냐 매출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 좀 얘기는 다른데 예.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사실 스프린트 티모바일이 어떻게 보면 B2C만 따지면 사실 1등이 돼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요즘은 꼭 그렇게만 안 보니까 예. 매출 사이즈로 보면 이제 버라이즌, 예. 그다음에 AT&T, 티모바일, 예. 스프린트 합병 법인 이렇게 되고요. 아, 그래도 3위군요. 예. 근데 예. 이제 비슷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차이 없는 뭐 333 구조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끌었던 건 스프린트 티모바일이 아무래도 가입자일 땐 질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요금을 나중에 내는 후불 이제 요금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 후불 요금제의 비중 자체가 이제 우량 가입자의 상징이에요, 미국 시장은.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설명드리면 버라이즌은 이제 전체 92%가 후불이고요. 주로 이제 고소득층과 뭐, 그쵸. 뭐 이런 쪽이 많이 쓰죠. 그러니까 신용도의 크레딧에 대한 문제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고요. 네. 스프린트하고 티모바일이 네, 많이 떨어집니다. 경제적 하층 이런 데에서 많이 쓰죠. 뭐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이제 약간 실제로 좀 예. 약간 좀 떨어지는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네. 뭐 이민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따지면 약간 네. 불법 체류자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스프린트 티모바일은 전체 후불제 비중이 60% 중반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스프린트 티모바일도 합병하고 나면 이 티모바일 대주주 있는 독일의 티모바일이 예. 아무래도 가입자에 대한 질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바꿈질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아하. 그러면 가장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글로벌 이슈로는 티모바일 스프린트가 이제 버라이즌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좀 추진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얘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5G를 보고 있는 거고 네. 일본도 또 라쿠텐이라는 또 신규 사업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되게 재미있는 이슈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통신사들의 신규 투자 같은 거는 방향을 어디로 잡습니까? 뭐 보니까 예. 인빌딩, 뭐 네. 유선, 뭐 이런 네. 쪽에 그 포인트가 있다는 네. 얘기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미 그 아웃도어죠. 그래서 기지국 투자는 많이 했어요. 예. 뭐 지금 투자가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KMW 매시브 마이브라고 하는 소위 말한 안테나 투자는 엄청 많이 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보다는 내수 시장은 당연히 줄어들 거예요. 네. 저희는 한 7, 80% 정도를 보고 있고. 아, 작년에 7, 80%?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통신 3사의 캐펙스 가이던스는 작년하고 올해를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줄어든 부분을 이제 어딘가가 차지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상반기 주로 인빌딩 쪽으로 보고 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건물이 되고 있는 5G가 대략 한 45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과기부의 공식적인 발표예요. 어떤 게? 그러니까 그 5G가 지원되는 전국에 있는 건물이 예. 450개밖에 안 된다. 아, 그렇게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부가 극단적으로 세금 지원제까지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인빌딩 추가적인 세금 세액공제까지도 정책 발표가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450밖에 안 돼요. 뭐 일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사실 뭐 지금 건물주들이 코로나 들어온다는 핑계로 이제 투자를 얼마나 미룰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정부나 그럼 건물주들이 투자하는 겁니까? 아, 건물주들이 이제 문을 열어줘야 통신사들이 들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건물주들은 왜 안 해요? 그거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셧다운이 되니까. 아. 예. 그래서 중국이 이제 사실을 이게 연말 연초에 실제로 이슈가 됐었고요.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슈가 컸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쪽도 뭐 최근에 뭐 TK 쪽은 문제가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죠. 그래서 셧다운을 해야 되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그게 좀 달라질 거로 좀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전반적으로 이제 유선 쪽에 대한 투자가 저희가 없었는데 네.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 유럽 쪽에서 트래픽이 너무 많이 늘어서 네.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희도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유튜브에 대한 아우, 콘텐츠 저하. 저희도 진짜 막 뭐라 이렇게 튀긴다 그러나? 예, 예. 렉 걸리고 화소 네. 떨어지고. 네. 넷플릭스도 그런 것 같은데. 예, 넷플릭스도?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넷플릭스하고 구글, 유튜브가 예. 화질 저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아, 정말 어쩔 땐 짜증나네. 예, 그래서 이제 SD급으로 다 전환하겠다. 네, 지금 네. 시절이 SD가 이제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 망 투자에 대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망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슈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망 투자 이슈가 이 트래픽 관련돼서 상당히 글로벌 핫 이슈로 떠올라요. 그렇겠네요. 특히 유럽하고 미국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망 투자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근데? 망 투자.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망중립성에 대한 이제 변화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망중립성이 너무 철저하게 지켜지게 되면 통신사들이 투자할 만한 니드가 줄어드니까 네. 그거를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시장 참여들의 논리예요. 예. 특히 이제 유정자들도 일부러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네. 근데 그게 잘 해결해서 통신사들이 투자했을 때 거기에 따른 매출에 대한 연결성을 보장받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망투자를 열심히 할 텐데 그 투자 수혜를 당연히 네트워크 장비사들이 받겠죠. 그 망투자를 만약에 인빌딩으로 하게 되면 빌딩 안에 하게 되면 네. 가장 저 괜찮은 회사들은 광케이블 업체 뭐 이런 데입니까 혹시? 아니면 뭐 여러 업체들이 다 해당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이 다 해당된다고 보셔도 사실 무방하고요. 네. 순서의 차이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이제 무선 쪽에 트래픽이 많이 이슈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안테나나 필터 쪽이 메인인 KMW 같은 회사가 이슈가 되는 거고. 아, 네. 또 거기에 부품이 들어가는 이제 RF 제시라는 TR 만드는 업체도 당연히 이제 TR은 이슈가 뭐죠?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니, TR TR이요. 예. 트랜지스터를 말하는 거죠. 트랜지스터. 아, 트랜지스터. 예, 그래서 기지국하고 저희가 중계기기에 들어가는데 핵심적인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한 5개 정도 회사밖에 못 만드는 이제 핵심적인 부품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전에 한번 저희가 KMW나 여러 회사들이 한번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요 부분이었었는데 이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쇼티지 이슈가 생기게 되면 공급 중단 사태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예전에 심지어는 버라이즌이 이제 기지국 장비를 수요를 못하는 사태까지 2012년에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죠. 네. LTE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유선까지 계속 파장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인빌딩 회사인 뭐 솔리드나 뭐 아니면 솔리드나 뭐 HFL 같은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네트워크 장비에 어떻게 보면 가입자망이라고 하는 사단 네트워크스나 유비코스까지도 다 파장이 되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백본을 담당하는 코이버 같은 회사들까지도 연결. 코 뭐요? 코이버라는 회사가 코이버? 있어요. 코이버. 저희 전송망이라고 하는 백본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그런 회사까지도 다 연결성을 갖고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트래픽은 통신사하고 네트워크 장비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뭐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것들은 수요 급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네. 업종들이 많은데 그쵸. 5G는 오히려 B2B라는 측면 그리고 정부의 트래픽. 강력한 저 촉진책 이런 네. 것들로 해서 트래픽도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수요는 좋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네. 공급단은 어떻습니까? 공급단은 이제 사실은 연초에 좀 이슈가 많았어요. 이제 중국이 예. 이제 우한 그러니까요. 쪽에 사실 팍스콘이 예. 애플의 팍스콘이 우한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공급 차질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상장업체인 이노라이스가 이 스몰셀 쪽에 팍스콘 공장의 이용을 사실 계속 타진 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 차질 이슈가 틀린 말도 아니었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스몰셀 생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이노라이스도 없었고. 스몰셀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주 조그만 이제 기지국 초소형 기지국단이라고 보시면 무방한데 건물 같은데 안테나 붙어 있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파이랑 비슷한 어떻게 보면 모뎀보다 조금 큰 장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지국을 대체하는 용도로도 향후 쓰여진다고 이슈가 되는 장비였죠. 네. 카페 같은데 가면 하나씩 달아 있는 이런 건가? 그거는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봤었던 장비들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고천적인 장비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은 집에 있는 모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 좀 더 큰 에어리어에서 작동하는 네.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과거의 기지국의 개념을 약간 바꿔주는 그런 장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런 이슈가 좀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웨이나 GT가 상해나 북경에 공장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은 중국이 이렇지 않지만 연초만 해도 또 상해 북경까지 이게 옮겨 붙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해도 또 구미 지역에 또 이 네트워크 장비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TK 지역의 문제까지 되지 않냐는 이슈가 있었는데 예. 다행히도 뭐 중국하고 한국이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공급단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는 많이 이제 좀 줄어들었다 보셔도 무방하고요. 물론 네. 뭐 저희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 원격 의료니 원격 혹은 뭐 강의 이런 것들이 네. 활성화되면 5G도 당연히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늘어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트래픽하고 장비사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이고 이꼬르 관계를 갖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신사들이 매출이 증가하는 쪽의 방향성만 규제상 잡아주면 네. 모든 거는 이제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장비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장벽인 어떻게 보면 건물주에 대한 이슈 자체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쪽은 또 없거든요. 아직은 이제 미국 쪽은 사실 건물주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건물주가 이슈가 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들이 물건을 그러니까 건물을 열어줘서 기지국 설치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미국은 어쨌든 그런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고요. 예. 유럽까지도. 근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 이슈를 삼는 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 중국이고 예. 하반기에 이제 미국을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6월 정도에는 미국이 잠잠해지길 좀 저희가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 일본은 올림픽 미뤄졌잖아요. 예, 예, 예. 코로나 사태로. 그렇죠. 이게 악영향을 좀 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혀 영향이 없다는 얘기를 하긴 좀 어렵고. 네. 근데 저희는 계속 말씀드린 게 아까 저희가 스프린트 티모바일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라쿠텐을 저희가 일본에 어떻게 보면 블랙홀로 봐요. 그러니까 라쿠텐이라는 제사 이동통신사업자가 만만한 그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라쿠텐이 이제 일본에 어떻게 보면 꽤 큰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뭐 10대 재벌력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기업이 통신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KDDI나 최근에 잘하던 도코모가 상당히 긴장할 수 있는 모드고 사실 소프트뱅크는 옛날만큼 위상이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까지는 저희가 이슈를 안 삼더라도 네. KDDI나 도코모가 이 라쿠텐을 제어하기 위해서 5G를 전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훨씬 더 큰 이슈라고 보죠. 그 경쟁, 일본 업체 그렇죠. 내의 경쟁 때문에 5G가 좀 더 사실은, 예. 빨리 갈 수 있다. 뭐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쇼잉 정도지만 네. 사실 이제 통신사들의 경쟁 환경은 어떤 나라나 가장 큰 장비에 대한 이슈를 항상 크게 만들었었거든요.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렇죠. 지금 3위 업체가 합병하면서 그렇죠. 예, 예.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일본도 사위 업체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있고. 저희가 네. 사실은 보면 3G하고 LTE 때 보시면 미국의 사례만 봐도 3G 때 AT&T가 잘 나갔었고요. 예. 근데 LTE 때 이걸 뒤집기 위해서 버라이즌이 이제 LTE를 민 거잖아요. 일본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3G 때 소프트뱅크가 잠깐 잘 나갔었죠. 아이폰 가지고 와서. 네, 네. 그 다음에 이걸 뒤집은 게 도코모가 LTE 때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네트워크에 승부수를 던진다는 건데. 그 모멘텀이군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이 이슈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슈를 크게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우리 업체들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당연히 갖고 있을 거고 있으니까 네. 저는 뭐 믿습니다만 네. 혹시 중국도 이 5G 쪽 장비가 굉장히 네. 기술이 뛰어나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중국에 뭐 여러 장비 로컬 업체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웨이나 GT 쪽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네. 걔들도 뭐 실제로 뭐 저희 뭐 캠더블이나 아리페샷이 못지않은 업체들이 있다라고들 주장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시장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 중국의 하웨이가 LG 플러스로 이제 입찰을 받아서 들어가고 있죠. 네. 근데 문제는 하웨이가 자국 내 로컬 업체를 밴드로 가져올 수 있냐나가 이슈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중소기업 적합형 기업이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네. 국산화 장비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하웨이가 우리나라 업체에 들어오지만 국산화 장비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나라 업체를 끼고 들어와야 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SKT나 KT에 중국의 로컬 업체가 들어온다는 건 사실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LG. 아까 그러니까, 그렇죠. LG 플러스에 들어오는데 하웨이가 컨소시엄의 SI 업체죠. 그러니까 제한 업체로 총 하웨이의 얼굴을 갖고 들어와도 네. 하청 업체 우리나라 장비에서 꼭 껴야 된다는 거예요. 규제상. 그래서 네. 한국에는 진입 장비에 상당히 있게 되고요. 네. 문제는 이제 중국에 저희가 이제 진출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업체들 일부 들어가지만 로컬하고 경쟁한 관계지만 또 일부 우리나라 업체가 KMW를 비롯해서 일부 업체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선정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어떻습니까? 글로벌하게는 중국 업체인 하웨이나 GT는 이제 SI 업체로서 이제 우리나라 경쟁 업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성장한 상태고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하웨이나 GT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MS를 하웨이는 어쨌든 두 배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GT도 사실 삼성전자하고 현재 MS라는 법은 거의 대등한 상황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중국과 경쟁한다기보다는 중국이 잘 파는 거에 부품을 잘 대고 뭐 그쵸.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부품을 대는 정도. 근데 거기에 하웨이나 GT 얘기가 아니라 네. 그 하청 업체들 간의 이제 경쟁 얘기인데 그거는 각각의 시장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슈로 보는 거고 예. 이제 우리나라 유선 업체들 일부가 이제 하웨이나 GT랑 경쟁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장을 좀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중국 시장에서는 어차피 진출 안 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장에 대한 진입으로 저희가 장벽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중국 세력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쪽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규제 때문에 약간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 중국이랑 경쟁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통신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네. 중국 업체에다 납품할 수 있는 네트워크 돼 있는 회사들을 봐라. 네. 우리 로컬 업체에만 줄대고 있는 것들은 네. 이제 큰 투자가 끝났으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뭐 혹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국이랑 뭐 중국이 뭐 분쟁이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한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예, 예. 이 분쟁이 계속 좀 이어진다거나 혹은 뭐 네. 중국 장비가 국산화되는 과정에서의 네. 우리 업체의 피해 가능성도 당연히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의 한국 기업은 솔직히 피해를 본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 KMW의 그 중국 GT에 대한 벤더, 그러니까 GT 안에서의 각 하청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분배받는 비율을 저희가 벤더 MS라고 하는데. 네. 우리 KMW나 뭐 이런 회사들은 중국에 다 공장들이 있습니까? 중국에 일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베트남 쪽으로 거의 다 돌렸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대부분 업체들이 다 이제 베트남 쪽으로 이전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쪽에 벤더 MS라고 하는데 70% 정도까지도 당초 기대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방금 질문하신 그 소위 말하는 국산화 이슈 때문에 네. 중국 업체들은 자기네 업체들이 편들어준 업체니까 미국 장비 없이 자기네
중국이나 대만 업체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쪽에 집중하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키워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밴드 엠비스는 거의 20-30%가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그렇겠네요. 하시죠. 근데 이제 저희는 역으로 미국이나 일본 그러면 호주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남반구 쪽의 시장,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까지 아니면 심지어 유럽의 영국까지 시장을 보면 그쪽은 어떻겠냐? 반대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웨이나 GT 쪽의 MS가 뚝 떨어지는 거고 그거를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좀 향후에 클 수 있는 업체로 보고 네. 당연히 기존에 잘했던 에릭슨이나 노키아가 또 상당히 시장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네. 근데 그쪽에서 또 한국 업체들이 계속 최근에 보면 수주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노키아나 에릭슨 쪽에서 반대로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그다음에 영국 시장, 호주 시장에서 많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로컬에서는 떨어지고요. 자국 그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압력 때문에 마켓에서 좀 떨어지는데 예. 반작용으로 다른 쪽에서 그걸 채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쪽 합치면 똔똔 아니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근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유럽에도 사실 통신 장비 시장에 하웨이 같은 데들이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하웨이가 나갈 때 네, 예, 예. 통신 장비의 그 벤더들도 네. 중국 애들 중국 것 저 중국 애들 좀 챙겨라 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진출한 나라마다 좀 이슈가 좀 다른데 예. 사실은 유럽 쪽에서 하웨이나 GT를 통해서 저희가 매출을 하면 좋은데 예.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국 시장 외에 해외 시장도 별반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럽 시장에서 한국은 삼성전자나 에릭슨 정도를 제외하면 향후에 큰 기회는 많지 않다고 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예. 유럽이나 이런 데 갈 때는 하웨이가 나갈 때 중국 로컬 업체 밴더들이 따라 당연하죠. 그쪽을 많이 선호하겠죠. 그러면은 수출 시장이 그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네. 뭐 중국 투자하고 일본 투자하고 유럽 투자하고 미국 투자할 때 야 이거 다 우리 저 상나무 우리 다 먹어버리겠네 이런 기대는 그거는 안 됩니다. 아니죠. 예. 아니래. 저는 이제 정프로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네. 답변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네.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니 미국이 좀 이렇게 중국 좀 이렇게 눌러주면 네. 우리 삼성 뭐 이런 데가 이제 쫙쫙 좀 나가고 그럼 이제 우리 뭐 장비 업체들 쭉쭉 같이 이렇게 네. 나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그건 좀 쉽지 않네요. 뭐 어차피 중국도 또 그 안에서 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왜 중국 먹고 살 걱정을 하세요. 당장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끝으로 네. 그 글로벌 SI 업체 시스템 장비 자체 생산 가능성 그리고 네. 영향 같은 건 어떻게 보시는지. 글로벌 SI 업체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통신 회사들한테 공급할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로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캠W나 RFJC 에이스테크가 바로 직납하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사실 일본의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직납입니다. 근데 그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네. 근데 대다수의 업체들은 이제 버라이즌이나 아니면 뭐 엔티티 도코모한테 납품할 때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나 노키아 그다음에 에릭슨 하웨이 GT를 통해서 납품하죠. 근데 네. 이 업체들 저희가 글로벌 SI가 시스템 인티그레이트 쪽으로 보시지 말고 네. 그냥 통신사한테 장비 공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제한 업체라고 제가 보통 네.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주를 받는 직접적인 수주를 받는 업체를 말하는 거고 저희 이제 캠W나 에이스테크 같은 업체는 이제 하청 업체 입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협업 관계를 오히려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웨이나 GT가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를 받는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업체로 보셔도 되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경쟁 업체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시스템 장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물건을 대준 장비 중에서 부품이 아니라 네. 총괄적인 장비의 모든 그 껍데기까지 다 포괄되어 있는 그 장비예요. 아이가 인테그레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처럼 예. 그래서 통합 장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캠W 쉽게 말씀드리면 필터나 이제 안테나 같은 경우만 생산하는 게 필터 하나만 따지면 14,0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시스템 장비는 평균 500에서 7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소프트웨어까지 다 탑재해서 나가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장비를 얘기하는데 그 장비를 팔면 저희가 좋잖아요. 일단 매출이 많아질 거고 소프트웨어까지 탑재를 뭐 일부 많지는 않지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가끔씩 보면 소프트웨어는 노키아나 아니면 이제 삼성이 직접 탑재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네. 어쨌든 총 매출량은 늘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삼성이나 노키아도 욕심을 내는 거죠. 아, 우리가 좀 한번 직접 해보면 어떻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실질적으로 노키아가 이 발언이 있었죠. 우리가, 소위 말한 시스템 장비를 직접 생산해서 한번 납품을 해보는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자체의 베이스가 너무 낮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됐는데 생기는 시장에서 지금부터 그걸 걱정하는 거는 4년 뒤, 5년 뒤를 걱정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글로벌 SI 업체 누구 뭐 있어요? 삼성. 1등하는 업체가 일단 서열대로 말씀드리면 네. 하웨이. 하웨이. 아. 그다음에 2등이 에릭슨. 네. 그다음에 3등이 노키아.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도 저희가 삼성을 좀 좋게 봐야 되니까 현재 트렌드로 보면 네네네. 4등이 삼성이고요. 아. 5등이 이제 중국의 GT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 업체들이 뭐 각종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자회사 같은 데서 자체 생산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으나 네. 그건 좀 먼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또 비수기하고 성수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삼성에서 사람들 왕창 뽑아 놓고 나중에 비수기라고 사람 자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 최소한의 일단은 성수기 기준으로 저희가 인력을 세팅할 수 없다는 뭐 거죠. 삼성에서 그것까지 뭐 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최소한의 시장 정도를 가져가지 않겠나라는 걸 상식선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식 위원께서 네. 올해 5G 투자에서 가장 좋게 보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타피그루즘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보고서 쓰신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얘기한 종목은 이제 캠W하고 RFCL 타픽으로 얘기했었고. 네, 네. 그다음에 오늘 제가 리포트를 써도 또 이제 많은 댓글들이 나오는데 다단넥스선 종목이 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거를 뭐 이제 오늘 해요, 리포트를 썼죠. 뭐 가입자 장비라고 하는 유선 쪽의 가입자 장비,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프론트홀, 백홀, 그다음에 스위치 장비라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 쉽게 네. 말씀드리면 통신 장비 허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머리라고 보는 게 기지국 장비라고 하면 제가 네. 몸뚱아리가 이제 전선 장비 백번이고요. 네. 그걸 연결해 주는 게 이제 허리 단인데 그걸 만들어 주는 장비가 이제 다산 네트워크나 유비커스 같은 회사들이죠. 네네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 그래서 캠W나 RFHLC가 수출다고해서 어쨌든 성과를 제일 잘 업체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주가가 오히려 더 좋았던 어떻게 보면 내수형 기업들, 그래서 대가 커버리지라고 있지만 인와레스한 종목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성격을 좀 갖고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스몰셀 시장이 태동을 시장에서 기대를 했죠. 근데 주가에 대한 성과가 너무 많이 이제 입혀졌기 때문에 지금은 수출에 대한 팩트가 나올 걸로 저희가 3월달부터 봤었고 실제로 또 나왔어요. 근데 주가에 대한 반영은 저희는 아직은 약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수출 성과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는 관점에서 KMW가 이제 일본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성과, 하반기 미국 시장 보고 있는 거고, RFHRC는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잘했을 때 네.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저희가 RFHRC를 저희가 추천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산 네트워크는 트래픽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허리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 해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금융 투자에서 공식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거쳐서 리포트를 낸 종목들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 추천이라는 용어를 쓰였습니다만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걸 지금 당장 사시면 수익이 난다라는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니고 5G에 관련된 쭉 스터디를 해본 결과 우리 베스트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신 김홍식 위원께서 보실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종목군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시면 수익이 난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 방송하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려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사실 김용식 위원 참 저희 프로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어제도 저희 뭐 김용구 위원 베스트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제 김용식 위원 나오셨고 내일은 이제 스몰캡 담당 이정기 팀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레는 인터넷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거 요즘 언택트에서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황승택 팀장이 또 나오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요즘 뜨고 있는 채권 애널리스트계 좀 뜨는 분이죠. 이미선 위원을 또 저희가 모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침에는 아침 라이브에는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이 휴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금융 투자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다섯 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모셔서 조금 스페셜한 아침 라이브로 꾸며드리고요.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투자에서 좀 새롭게 선보인 하나TV도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유익한 컨텐츠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저희 그 3프로TV 타고 들어와서 3프로TV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댓글 남긴 분들 많은데 유익한 프로니까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정 뭐 기업이라든지 어떤 분석을 좀 아주 세밀하게 보려면 하나TV 같은 데서 네, 거기 또 모닝 거죠? 회의를 생중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회의 빠지셨네요, 그러면? 네, 오늘 이거 오느라고 제가 네. 방송 참여하느라 회의 빠졌는데요. 네. 저 하나TV 콘텐츠가 어쨌든 간에 상당히 알차요. 저희 뭐 잘하시는 애널리스트도 많지만 지금 콘텐츠 동영상 숫자만 봐도 네. 저희가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을 계속 제작해서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9가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이라는 네. 것도 네. 실제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놨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서 저희가 이제 언택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접하기도 어렵고 오프라인 강의를 사실 듣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죠. 저희 하나TV 오시면 또 많은 동영상도 올려 있고 네. 저희도 또 7시 반부터 생방송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지금 어쨌든 약간 방송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또 많은 전문 강의 쪽으로 또 섹터를 보실 분들은 많은 네. 유익한 자료들이 많이 올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참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하나TV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각 금융 회사들이라든지 또 좋은 콘텐츠를 하는 네. 저 방송이나 유튜브 뭐 디지털 콘텐츠가 있으면 같이 좀 알려드리고 많이 좀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하나TV 알차다는 말씀은 저희가 할게요. 직접 돌기 자살을 제가 또 오늘 또 홍보 역할을 또 맡고 있어서 상무님이잖아. 상무님. 네. 네. 이모님 아니야 이모.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하나TV도 많이 봐주시고 네. 저희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5G 관련된 9가지 질문들 잘 풀어주신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연구위원님은 요 정도로 보내드릴까요? 네. 네. 오늘은 요 정도 하시죠. 네. 함께해 주신 우리 김홍식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